문재인 대통령은 현안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질문에 대해 늘 묵묵부답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무건수행은 아닌데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지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경수는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헛소리를 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은 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된 선거라며 방어를 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메달을 딸 올림픽 유력 후보라면 스포츠 도핑을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 아닙니까? 너무 허접한 논리여서 아이들이 들을까 두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침묵해도 대통령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도 국민은 다 알고 계십니다. 2003년 3월 고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 비리가 터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도술 씨의 행위에 대해 제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동안 축적된 국민적 불신에 대해 국민께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노 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겨보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 뒤꿈치에도 못 따라갑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는 국가 간 관계를 고려한 외교 안보 사안을 제외하면 국정 현안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그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현안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질문에 대해 늘 묵묵부답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무건수행은 아닌데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 국민 가슴은 열불이 나고 타들어갑니다. 저는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청해부대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가의 명을 받고 이영만리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백신도 없이 집단 감염된 비극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진솔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군의 대처가 아니었다는 유체이탈 화법이 다였습니다. 군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군 통수권자가 군의 잘못에 대해 1차적으로 국민께 사과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군을 꾸짖는 모습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지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최측근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알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께 사과하라는 제 요구에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오히려 김경수는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헛소리를 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은 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된 선거라며 방어를 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메달을 딸 올림픽 유력 후보라면 스포츠 도핑을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 아닙니까? 너무 허접한 논리여서 아이들이 들을까 두렵습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으로 벌어진 일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는 외면하고 침묵하며 기껏 말할 때는 유체이탈하고 아랫사람 탓만 합니다.
이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니 나라의 기강인들 제대로 서겠습니까? 한심한 나라꼴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제 그제 걸쳐서 폭염 속에 국민의 불짜증을 돋웠던 백신 예약 대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만 명의 접속자가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서버 용량은 겨우 30만 명을 감당할 준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 겨우 차례가 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튕겨나가 다시 대기자가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는 황당한 사례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정직한 사람은 인생 낭비하고 바보 취급당하는 게 일상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IT 강국에서 필수 서비스에 접속이 안 돼 수백만 국민들이 밤새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한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몇 번이나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 건 정부와 리더의 무능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유감 표명도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같은 IT 강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지난해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 8위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후진적인 IT 대란이 일어날 수 있냐고 국민들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통령께 묻고 있는데 대통령은 엉뚱하게 비난의 화살을 아랫사람들에게 돌린 겁니다.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예약 수요 하나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서버 용량 증설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무슨 IT 강국입니까? 만약 일반 기업이 이런 식으로 일했다면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회사 사장은 즉시 이사회에서 엄중 문책과 징계를 당했을 겁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19세기 마인드로 일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수준입니다. 그 맨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밖에 일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야당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 현안과 정권의 실책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데도 아무런 입장 표명도 잘못에 대한 시인이나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정운영 포기선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현안에 대한 침묵과 책임 회피는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침묵해도 대통령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도 국민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만일 정부가 백신 예약을 많은 경험이 있는 민간 기업에 위탁했다면 이런 수준 이하의 예약 대란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K-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하기에만 몰두해서 파견 장병들의 백신 접종은 챙기지도 않고 있다가 우리 해군 최신 함정을 코로나 격리병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역시 국민은 정확하게 똑똑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김경수 댓글 조작의 범죄 수익으로 집권한 정권이라는 것도 똑똑히 알고 계십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침묵과 떠넘기기로 모면하려 해도 이 정권의 실체와 실책을 모르는 국민은 대한민국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은 솔직해야 하고 국민들의 의문과 물음에 성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리는 자신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랫사람의 책임도 가져와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2003년 3월 고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 비리가 터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도술 씨의 행위에 대해 제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동안 축적된 국민적 불신에 대해 국민께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노 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겨보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 뒤꿈치에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서도 적통 경쟁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국정운영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정치 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정치에 쌓이고 쌓여온 캐캐묵은 낡은 정치 풍토를 반드시 고쳐낼 것입니다.